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조경구와 구들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농장에 작년에 첫 수확을 조금 하고 본격적으로 수확하는 것은 이번이 원래가 처음입니다. 오미자입니다. 말라 죽어가지고 지금 벌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노각하고 복분자, 그리고 참외, 이렇게 오미자가 죽은 데는 집사람이 요거를 심어가지고 나눴네요. 뭐 내년에도 죽는 데는 뭐 오미자를 따로 안 심고 저런 식으로 뭐 다른 걸 키워볼 생각입니다. 이게 너무 많아도 참 수확하기가 그러네요. 여기까지 수확을 했고 여기서부터 이제 수확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 수확해가지고 정리하는 것까지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본격적으로 첫 수확을 해가지고 요런 거는 원래 적과를 해주면은 다 굵어지는데 제가 적과를 하는 걸 몰랐고 그리고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원래는 뭐 이왕 이대로 수확할 수밖에 없죠. 내년에는 적과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요런 모습들은 안 보이겠죠. 요거는 뭐 아주 작이요. 최소한 이 정도는 굵어야 되는데 그 한때만 요런 것들은 뭐 볼품 없잖아요. 비료도 유기농 비료도 좀 주고 해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한번 잘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자는 가피와 가육은 달고 시며 씨앗은 맵고 쓰며 전체는 짠맛이 나서 이 다섯 가지의 맛을 모두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오미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미자는 천식에 좋고 땀을 거두며 오래된 이질 설사 증상에 쓰이기도 합니다. 오미자는 기억력 감퇴, 집중력 감소에 효과가 있고 한국 영양학회지에는 간암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고도 합니다. 관절염, 비만과 당뇨에 좋고 피로회복과 뇌건강 개선에 효능이 있다고 하니 오미자가 정말 팔방미인입니다. 샤이 넣어보세요. 아이고 잘합니다. 아이고 잘합니다. 잘한다 샤니. 아이고 잘한다. 자, 하나. 할머니가 바닥에 넣어야지.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마지막 확인 들고 또 하나씩 따는다 한 번에. 자. 잘한다, 잘한다. 먹어가면서, 시안이. 자. 시안아. 오미자를 드실 때는 오미자주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오미자를 손질해가지고 담금주에 담근 후 100일 정도 지나가지고 건더기를 걷어내고 술을 먹으면 되겠습니다. 효소를 만들어 먹을 때는 설탕과 무게 비율로 1:1로 담근 후 100일 동안 숙성을 시키고 나서 건더기를 걸러내고 다시 6개월 이상 숙성해가지고 물에 희석해가지고 복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미자는 이렇게 손으로 따야 하고 일일이 손질하여 물에 씻고 말려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드는 편입니다. 일손이 부족할 때는 참 난감하죠. 오미자를 먹는 법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오미자를 차로 마실 때는 찬물에 오미자를 넣고 10시간 우려내서 두세 잔 정도를 마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른 오징어를 곱게 가루를 내가지고 따뜻한 물 한 잔에 분말 두세 숟가락씩 타가지고 마시는 방법도 좋다고 하네요. 오미자는 무독해가지고 부작용이 없지만 중추나 교감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기 복용을 하게 되면 불면 증세나 흥분 증세를 보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1차로 여기에 한 5분 정도 물을 볶아 놨다가 여기에서 세척을 해가지고 요 통에다 담아서 조리 옮겨서 저기 강줄이에서 건조를 한 다음에 건조가 되면은 액기스를 담을 겁니다.
오미자를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물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물이 완전히 빠지고 나면은 저울에 올려가지고 오미자와 설탕을 1대1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오미자와 설탕을 측력질 하는데 먼저 오미자를 넣고 그 위에 설탕을 넣고 다시 거기에 오미자를 넣고 다시 그 위에 설탕을 넣어가지고 층층 다져 올라가지고 마지막에는 설탕이 오미자가 완전히 덮일 때까지 얹어줍니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밀봉을 해가지고 100일 정도 지나면은 건더기를 걷어내고 다시 6개월 정도 있다가 물하고 희석해가지고 먹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